그냥 우리는 월급쟁이로 살면서 집 한 칸도 서울에서는 못 얻어, 그래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신뢰감은 있습니다. 주식으로 저축을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2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아닙니다. 많은 주식들은 시뮬레이션, 실제로 엑셀 잘 쓰시는 분들, 2030 엑셀 많이 쓰시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금액은 충분히 서울 시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정도가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나옵니다.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김프로의 3%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어갈 텐데, 아, 김종민님의 그 에? 기타 연주와 노래가 뭐 저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됐어요. 아, 네. 네. 조금 지쳐 있었는데, 네. 아까 마지막 노래죠, 브라보 브라보를 하는데, 아, 살짝 감동이 네.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사연 우리 박병창 부장께 부탁을 드리죠. 저는 89년생으로 부모님 가업을 이어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처음으로 주식을 접한 것은 2017년도에 주변에서 주식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프로TV처럼 좋은 콘텐츠도 없었고 막막한 마음에 전문가들이 한다는 주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리딩 방송을 듣게 되었고, 뭐에 씌었는지 작은 수익을 보고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금액은 아니지만 네.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에서 반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살다가 최근에 개미는 돈돈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김프로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공부를 하면 주식으로 나의 인생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3월 10일 정도부터, 이거 지금 올해 3월 10일 그런가 봐요. 건가요? 1000만 원의 시드머니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15일은 좀 빠졌을, 뭐 지수가 3분에 내려왔을 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비교적 뭐 시기는 나쁘지 네, 않았네요. 네, 네. 보유적인 종목은 뭐 저 구체적으로 다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엔솔루션, 카카오, KB금융, 삼천리자전거, K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인터파크,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증권,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1000만 원 중에 남은 예순금은 약 250만 원 가량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종목들에 조금씩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총 수익률은 거의 수익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그냥 보험 상태인데, 이렇게 분산하는 투자가 과연 옳은 방법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을 주신 거고요. 저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지만 사실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모른 만큼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처럼 반도체 10% 비중을 넣는다면 삼성전자 5%, 하이닉스 5%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마지막으로 욕심 때문에 생각했던 가격까지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뜻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갑니다. 혹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 사연이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의견을 들으며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을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다는데 천만 원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 네. 안 좋은 그 리딩방 네. 그 아 그 진짜 아 그 뭐 그걸 자, 전부 다 다 매도해가지고 진짜 나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결과들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면요. 그걸 많이 듣는 이유가 사실 현업 그냥 지금 이분만 들으셔서 뭐 우리가 혹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교수님도 듣고요. 의사분도 듣고 네. 듣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 하는 아, 나 그게 또 비싸더라고. 네, 굉장히 비싸요. 네? 네. 네. 근데 왜 그런가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핵심 네.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지. 그럼 민주식을 합니다. 민주식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막 두 배 세 배씩도 올라가고. 뭐 또 깨지면은 막 반토막도 나고 이래요. 상장 폐지도 하고. 예, 근데 그걸 한번 했던 사람은 그걸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내가 돈 들였고 지금 마이너스 반토막 났지만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이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 이 사업을 하는 모두 다를 저희가 뭐 비판 비난하거나 뭐 나쁘다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뭔가 그런 부분이 제가 아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는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거 선택하는 게 본인의 몫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거라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골프를 친 거야. 네. 골프 쳤는데 이분이 그 제약회사 사장님이에요. 네, 네. 물론 큰 회사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제약업을 한 30년 하셨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설립을 그래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운동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런 거야. 아, 무슨 저 뭐 이렇게 리딩방에 네. 월에 네. 100만 원인가 주고 뭘 하신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뭘 추천받았어요? 그랬더니 네. 제약주를 추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좀 그러면 사장님이 그쪽에 네. 돈을 받으셔야지 네. 그 제약업을 30년 하셨는데 제약바이오를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막 식사하다가 하긴 또 그러네요. 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위로가 된대요.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고 네. 또 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인터랙션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종목을 꼭 받아야 된다기보다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3프로 TV를 안 할 때였거든요. 네. 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몇 네. 백만 원씩 월에 그걸 예. 주면서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 같이 한다. 네. 그래서 아, 3프로 TV가 뭐 여러분께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잖아요. 거의 일절 하지 않고 혹시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가 나오면 리포트 낸 거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데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건전한 이 투자 가이드와 함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같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은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 매도하기는 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사고가 나고 또 예. 예. 근데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불법 리딩방 있잖아요. 예. 불법 있어요. 불법.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사기거든요. 사기. 그리고 사칭. 아,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프로를 사칭하냐 이거예요. 예? 저한테 메일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프로 정프로 애널리스트라고 정. 아유, 3프로는 진짜 3프로 출연자들 중에 그거 하는 사람 없거든요. 특히 증권회사는 직원을 그거 하면은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 네. 징계 맞고요. 퇴사당해요. 그거 하겠습니까? 3프로도 아, 정프로 사칭하는 저 그 어떤 분이 진짜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썼잖아.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2017년도에 주변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2017년도는 IT의 대세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좀 쉽게 벌 때가 있고 또 열심히 해도 좀 어려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건데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대세 상승 시기에 나 돈 벌었어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이후에 어떤가를 사후적으로 한번 결과를 끝까지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이분한테는 약간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 이분 34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나이를 떠나서 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주 보유 종목을 천만 원에서 보유 종목을 말씀을 주셨고 뒤에 엑셀로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주셨어요. 착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열정과 의욕이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익률하고는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그치.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고 열심히 계획하고 공부한다고 주식 투자가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 조금 구체적인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우리 3프로 TV를 더 열심히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얘가 애정을 담아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초기 초보 냄새가 난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도 되는데 제가 이분께 제가 동생처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갖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사고 그리고 이 종목 추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목 추가할 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3월 10일 날 시작했으면 주가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이 너무 없다?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익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택과 집중. 지금 750만 원 가지고 한 열몇 종목 사신 건데. 예.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질 때 오히려 좀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오른 종목만 내고 못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나요. 주식 투자가 이걸로 경제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결국은 수익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부하려고 주식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공부하려고 주식 사는 식의 느낌이에요. 제가 동생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 그 다음 질문도 약간 초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5% 하이닉스 5%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10% 산다면 삼성전자 5% 하이닉스 5%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이런 건 분산이 아니에요. 분산의 정확한 의미는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입니다. 공간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게 이제 펀더매니저가 하는 포트폴리오인 거고 주식시장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섹터별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나눠서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 오히려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좋은데 반도체가 좋아요. 보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지. 그렇죠. 그렇죠? 예, 반도체만 그렇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플러스 휴대폰 요즘 말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삼성전자는 또 시장을 또 플러스에 봐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또 마지막 질문도 그래요. 욕심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도 매도를 잘 못한다. 이건 뭐 주식하는 에브리바디 모두 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법에 대한 팁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분 젊으시니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왜 이런 얘기하잖아요.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장 흔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트레이딩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매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갔어요. 만 오천 원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막 됩니다. 그러면 일단 버텼어요. 근데 이게 13,200원을 깨면 나는 매도할 거야. 이렇게 정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서 내가 또 샀어요. 2만 원 갔어요. 그럼 나는 17,200원 되면 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도의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트레이딩 매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트레이딩 매도를 공부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언짢은 들으시는 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면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우리 윤 교수님 몇 종목 갖고 있어요? 저요? 다섯 개인가? 다섯 개. 가? 뭐 있으신지도 지금 갖고. 아, 약간 마음을 비우신 상태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저도 이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좀 주식도 이제 안 하다가 이제 3% 이제 여기 좋은 기회 상담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고 뭐 저는 뭐 약간 손해 났지만 그거 이상 훨씬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가득 있는데요. 제가 뭐 또 우연한 기회에 무슨 사회이사가 돼갖고 지난주가 이제 주총대여갖고 네. 참 그것도 엄청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 못 예 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3%에 이렇게 제가 어쨌든 또 고정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좀 다 새로운 변화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관 투자가 문이 아니라
젊은 개인 투자자신데 일단 아는 것도 많으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갖고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는데 어디랑 뭐 예를 들어서 뭐 협력을 한다는데 이러면 수익은 어떻게 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좋은 찐이구나. 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질문 겸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찐 공부고 주총도 가서 대표님들한테 직접 질문도 던지고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비판조도 아니고 되게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뭐 좀 뭐 배워야겠다 제가 저런 자세 같은 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전에 정보가 뭐 없었을 때 사실 잘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변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박병철 부장이 정말 그 충심으로 저 막내 동생 같은 조언을 했으니까 좀 잘. 네,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한 지 9개월이 된 22살 청년입니다. 제가 주식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주식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저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3프로TV를 시간이 날 때마다 시청하면서 한 주 한 주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최근 주식 종목을 선별하다 보니 제가 이때까지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고 아버지가 주식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되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니까 ETF들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미국 ETF 뭐 대부분 이렇게 되신데 거기다가 해외 주식은 코카콜라,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버크셔 해서웨이 A인 줄 알았어요. A가 뭐 몇 억 되잖아요, 이게. AT&T 등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은 다섯 종목 정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해외 주식은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주식을 낼 수 있다고 해서 20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종목 수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중복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알파벳, 디즈니, 메타, 테슬라, 아마존, 맥도날드, 코카콜라, 코스트코, 엑슨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또 존슨앤존슨, 화이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비자, 어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분들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섹터별로. 또한 웰스파고의 경우 버크셔 해더웨이가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버크셔를 투자하면 웰스파고 대신 모건스탠리나 JP모간을 투자해도 될까요? 두 번째 고민은 아버지 하시는 투자 방식을 올바르게 고치는 방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57세로 정년까지 10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그리고 비상금 200 정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96년도에 10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크게 잃으신 이후로 주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제가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가서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자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아버지도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드님이 아빠 주식 좀 해 그렇게 하셨나 봐요. 엄마도 하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와 S&P 500, 삼성전자 등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시점이 하락장 시기여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자 3주 정도 있다가 매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인텔을 단타하셔서 약간의 수익을 보셨고 최근에는 2.6달러의 이름 모를 주식을 사셨더군요. 아버지의 성향이 좋은 종목이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 무서워하시고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투자를 꺼려하십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휴가 나가면 오픈 스튜디오 꼭 가겠습니다. 3프로TV 화이팅 하셨는데 박 부장께서 좀 조금 전에 말씀 그 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지금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전 섹터의 ETF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려고 하는 해외 투자 종목이 거의 전 섹터의 종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그러면 시장 ETF, S&P. 예, S&P하고 스파이하고 QQQ, 나스닥 있는 거를 사면 시장은 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섹터 분석을 좀 하면서 특정 섹터에 좀 선택과 집중이 더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표 종목을 거의 다 산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건 분명히 맞지만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보면은 시장 하락할 때 이게 뭐 덜 빠진다고 하는 거지 안 빠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분께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아버님도 하시다고 어머님도 하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22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고 일반 기업에 혹시 뭐 초청 뭐 강의 해달라 그러면 가면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030 세대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답답해하고 뭐 좀 세상에 좀 비판적이고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주식 투자는요 2030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나이를 예를 들어서 50 뭐 넘은 60세의 아버님하고 22세의 아드님하고 똑같은 주식을 사가지고 소위 좋은 주식을 중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누가 더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나이 어린 분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치. 나이 어린 부분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운영 자금이 또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리고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쌓아놓은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좀 운영자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30 세대와 50세 이상의 분들의 투자 법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30 분들한테는 제가 권하는 투자법은 주식 저축을 권합니다. 지금 이분처럼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매월 2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 저축을 계속하며 제가 가만히 이 원고를 보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맨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대 초반의 분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30대 초반에 보통 대학 나와서는 이제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니까요. 30대 초반에서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연간 600만 원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10년이면 6천만 원이고 20년이면 1억 2천인데 그냥 우리는 월급쟁이로 살면서 집 한 칸도 서울에서는 못 얻어 그래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신뢰감은 있습니다. 주식으로 저축을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20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거 훨씬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많은 주식들은 시뮬레이션 실제로 엑셀 잘 쓰시는 분들 2030 엑셀 많이 쓰시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금액은 충분히 서울 시내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정도가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나옵니다.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오히려 아주 젊으니까 깨먹어도 또 할 수 벌 수 있어 이러면서 한 방을 많이 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030 세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한 방에 중요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을 했을 때 성공 확률도 높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50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뭐 자산이 뭐 1억 이상씩 뭐 이렇게 몇 억씩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분산 투자해라. 또는 뭐 주식 저축해가지고 나눠서 해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어떤 걸 많이 권하냐면요. 소위 체리피킹. 체리피킹 잘 하시잖아요. 사실은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체리피킹을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법이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20대 초반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저축으로 매월 꾸준히 사는 거는 정말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를 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섹터별로 안 나눠도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가 있으니까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는 이제 편입을 하고 그러면서 특정 섹터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 비중을 좀 주면서 계속해서 저축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엄청 좋았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보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였습니까?
즐기고 계신 거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요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요.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맨 라이브입니다. 이게 22살이시니까 네. 뭘 해도 의욕이 있는 거야, 그죠? 엄마한테 주식 하는 거 배워가지고 네. 아빠도 좀 하지 그래 그렇게. 네. 아, 또 군복무 하시면서 그러니까 또 의미 있게 또 네네 시간을 네. 네. 군대에서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대요. 네. 실제 그런 사연들 많이 굉장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담소에 네. 제가 제 친구 중에 그 저 사단장 마치고 이번에 이제 그 3스타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오, 그 사단장 할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책을 100권인가 200권 갖고 가고 오. 그때 우리 그때 무슨 강의였나? 그 3프로 주식대학 강의 그 수강권을 예, 예. 20개를 예, 예. 드렸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 병사들 나눠주라고 예. 요즘 병사라고 안 하고 뭐라더라? 전사라고 그러나? 뭐 이름을 바꿨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아,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한 거야. 아 괜한 걸 했나? 그 또 군대에서 그 주식 공부하다가 그 월급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 그런 생각인데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 걱정하지 마라. 요즘 애들은 똘똘해, 똑똑하고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군대에 있는 여러분, 그 제 그 조언은 만약 군대 계신 분들이 3프로 이 상담소나 이 TV 보시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다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건강했던 것 같거든. 매일 축구하고 막 구보하고 어?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구보나 구보 몰라요? 구보? 알통 구보라고 몰라요? 그 이거. 우통 다 먹고 네, 딱. 구보, 네. 어? 잘 알죠. 근데 군대 영화 나와서 갑자기 웃겼습니다. 아, 구보. 그런가? 군대 영화 하나 더 해드릴까? 미시 마우스 알아? 미시 마우스? 네? 미시 마우스라고? 미시 마우스 청소하는 거요? 어, 물 청소. 하이타이로 하이타이프로.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네요. 네? 네? 치약 뚜껑 알아요? 치약 뚜껑? 좀 봉다리 뭐 이런 치약 뚜껑에 네. 저 원산번자 벗겨 아, 안 해보셨겠지 뭐 네, 아이고 이게 참 뭐 네 오래 있긴 했는데 군대를 한 거라고 해서 네. 얘기 나온 김에 삼선의 정렬 아니 그만하시죠 요즘 시대가 어떠신데 여기서 축구 얘기하면 이제 군대 얘기해서 축구 얘기하면 이제 네. 진짜 청취율 하락이다 네.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재밌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네, 요즘 네. 얘기하면은 재미 없어합니다. 아, 그래. 아 어쩔 수가 있나 뭐. 저는 뭐 이거 아버님도 보실 거 그러니까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어찌어찌 아버지도 노후 준비 일환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네. 야 이게 너무 아드님이 강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하고 내가 보니까 이분이 잘 통하고 네. 아버님하고는 약간 서양이 좀 다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저도 아빠니까 뭐 그래도 아드님이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걱정도 해주는 거고 자기 인생도 걱정하면서 그쵸. 열심히 하는 그쵸. 거니까 칭찬할 네. 일이고 그래도 그 아버님과 예를 들어서 아, 나 우리 아빠랑 소통도 못해 안 맞아 그러면 이런 소통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사실 아들이랑 뭔가 뭐 대화를 하는 것만큼 사실은 그만한 노후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합니다. 아, 예. 단계. 예, 근데 그 노후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아빠 입장에서 아버님 고생하셨고요 뭐 제가 잘 모실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건 포기해야 되고 아들이 어쨌든 나한테 관심 가져서 아들이 자기 입장에서 관심 있는 것 소통해 주는 것만 해도 만만세죠. 그래서 좀 아드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니까 좀 계속 뭐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좀 같이 3프로도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투자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아들이 이제 제대하시면 셋이서 같이 요즘 TV로도 나오니까 네, 네. TV 보면서 하,
박병창 부장이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부자가 그 같은 어떤 투자 프렌드로서 네. 정기 모임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것도 노후 대책입니다. 계좌 까봅시다. 매월 말일날 계좌 딱 까가지고 아빠 이게 뭐야. 근데 우리 딸이 있잖아요. 네. 딸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재테크를. 그래서 내가 방송 얘기했나? 오케이. 그러면 너 있잖아. 세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나? 세 달에 한 번씩 몇천 불씩 네. 그 S&P 지수를 사라. 네, 네. 그래서 세 번 샀나? 네. 두 번 샀을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전화 왔어. 네. 아빠 세 번째 살 때가 됐는데 네. 지금 들어갔대. 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세 번째 살 날 네. 그냥 사는 네. 거지 그쵸. 뭘 네. 확인해 그랬더니 네. 아,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있어지는 거야. 네. 처음에는 그냥 네.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냥 정해진 날짜에 네. 예를 들면 3월 15일 뭐 6월 15일 그냥 사 계속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사자마자 올랐어. 빠져서 네. 거의 마이너스 날 뻔했다가 다시 네. 올라가더라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게 다 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의 S&P 지수에 네. 하는 그 뱅가드 네. 그게 제일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1년에 4번씩 사라 네. 그렇게 해놨는데 네.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계속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마음속은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손실 나면 내가 메꿔 줘야지. 이자 정도는 줘야지. 얘기 안 하셔도요. 따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집 옮기는데 당돌하게 뭘 좀 도와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게. 근데 실제로 저도 똑같이 거기다 좀 천만을 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생입니다. 근데 한 번도 주 투자를 아직까지는 안 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대학 이제 가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시켰어요. 시작을 시켰는데 다만 조금 전 다른 거는 제가 종목을 이런 회사는 이런 회사야. 그래서 네가 한번 알아봐. 일단 정해는 제가 주고요. 아 그건 알아봐.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몇 개 종목을 정해줬고 그 종목을 사라고 해놓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딸에게도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권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매월 조금씩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갔을 때 얘 10년 후에 얘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인가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20대 분들, 30대 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 못 믿으시겠다면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22살 군인 뭐라 그래야 돼? 군인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 화이팅!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네, 일단 군대에서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죠? 예, 네, 다치면 안 되고. 자, 3% 상담소. 아, 이번 주 순서는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사연 보내주신 거 저희가 실명 공개라든지 이거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council@ebroadcasting.co.kr 지금 영상 밑에 지금 이메일 나가죠. 이쪽으로 최근 들어서 사연 보내주시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채택된 분들은 저희 3%가 만드는 좋은 책 댁으로 직접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굉장히 심하죠. 아, 3% 이게 나이 순으로 걸리나 봐요. 저 확진된 다음에 2%가 또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걸린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런 말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걸리셔야 됩니다. 뭐 무증상 뭐 증상 가볍다고 그러지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꽤 힘듭니다. 그거 대체로. 그러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봄에 또 감기 안 걸리시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백브리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우리는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그 누구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백브리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직하면 편하게 해준다 그래 놓고 막상 왔더니 뭐 맨날 뉴스에 안 나온 것만 취재해와라. 아니, 기껏 취재해오면 너무 뻔하다. 심지어는 쉬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아, 뭐 저도 알고 시청자도 좋겠죠, 당연히. 내 워라밸은 그럼 어디서 찾냐, 이 말인 거죠. 아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모자이크는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직원들의 원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고 있지만 백브리핑은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제발 좀 구독. 응?